시스타의 이 골반춤은 다리부터 어깨까지 물결치듯 웨이브를 주는 것이 포인트. 자, 포미와 비교해보니 오, 시스타 못지않게 유연한 허리 놀림. 진짜 비슷하긴 비슷하다. 리듬감 있게 이렇게 다리 스텝, 그리고 골반, 가슴, 손짓 이런 거를 이렇게 매우 흡사하게 따라한다는 게 되게 저는 되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포미의 놀라운 춤 실력. 그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일부러 녀석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어떤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뭐 수리도 많이 하러 오시지만 개고로도 많이 오고 저도 이 개고로 많이 오죠. 그렇게 카세트에 온 지 8개월 만에 부산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는 포미. 아이고, 인기 관리라도 하는 것인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춤만 추며 보낸다는데. 자, 포미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두 발로 서서 춤을 출 수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무려 3분이 훌쩍 넘어가고, 자, 드디어 지친 듯한 포미가 네 발로 내려섰다. 가도 곧바로 다시 두 발로 우뚝 선 포미. 잠깐의 휴식도 없이 또 춤을 이어간다. 두 발로 일어선다는 자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그렇게 일어서서 거의 몇 분 동안 3분 이상 춤을 추고, 이거는 다른 아이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혹시 목줄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프로도 봤지만, 이야, 계속되는 포미의 직립보행. 안에서건 밖에서건 목줄이 있든 없든 녀석의 댄스 본능은 멈출 줄 모르는데, 그때 돌발 상황 발생. 포미 나갔어요. 포미 나갔어요. 번개같이 달려나간 포미. 오, 카센터를 질주하며 위험한 탈주곡을 벌이다가 아이고 여유 지도 많은데 큰일 날 뻔했다 너. 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차가 다니니까 위험해서 지 마음대로 지 맞고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다녀버리고 나가버리거든요. 아유, 포미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없이 다시 목줄에 메어놓았는데 포미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흥이 오르기 시작한다. 흥도 많아요. 이게 진짜 개다리 춤이네요. 근데 갑자기 뭔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녀석. 온 신경이 거리 쪽으로 쏠린 채 웬일로 춤도 대충 추는 듯 마는 듯한데. 한복 같은 바지 입고 그러니까. 춘 것 같아요. 저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건너온다든가 이쪽으로 시선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춤을 신나게 추죠. 하루 종일. 아하, 사람을 유달리 좋아한다는 포미. 멀리서도 한 꼬마를 알아보고는 아유 혼신의 힘을 다한 박수춤으로 맞이한다. 뭘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나를 부르더라고. 아이고, 네 와이프 오랜만이고 밥은 먹고 다니나? 밥은 밥 좀 둬. 가시나 학원 다녀오나? 학원. 예, 사탕은 내 단 건 안 좋아한다. 아이고, 할머니 마실 다녀오십니까? 저 춤 한번 보면 쉬었다가 있어. 할머니. 제가 밖에서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고 동네 분들이 이렇게 이쁘다고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날 오후 포미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퇴근길 부부가 장을 보는 사이. 아이고, 오늘따라 사람들이 억수로 많네. 가만히 있어봐라. 날 좀 웃어. 여보. 포미의 깜짝 개인기에 매료된 사람들. 자, 그 뜨거운 반응이 신이 난 듯. 아이고, 이젠 노래까지 부른다. 야, 어느새 가게 아픈 사람들로 인산이네. 이거 포미의 인기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런데 잠시 후 지치지도 않았는지 거리 한복판에서 또 춤판을 벌이고 있는 녀석. 정말 대단해. 그렇게 시끌벅적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봄이 편히 밥 먹으라고 아저씨도 자리를 비켜주는데, 하루 종일 서서 춤추느라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봄이. 그때 지켜보던 아저씨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쪼르르 베란다 문 앞으로 출동. 아이고, 또 웨이브를 타며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아빠, 힘내이소, 뽀미가 있잖아요. 아빠. 이젠 그만큼 편히 쉬었으면 좋으련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안쓰러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는데, 얘는 어째 나와서도 여전히 직립보행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건강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뒷다리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려할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자고로 개라면 네 발로 있는 것이 정상이거늘. 포미,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다음 날 보는 사람도 없건만 나 홀로 춤 삼매경에 빠져 있는 포미. 걸음은 좀 무거워 보이는데 춤만은 절대 멈추질 않는다. 아직 덜 깼네.